여기는 이렇게 약간 모양이 좀 이런 식으로 했죠. 이렇게 한번 자 돌리면서 이렇게 한번 돌리면서 이렇게 한번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. 이렇게 어서 썰뜨기 하듯이 썰어줄게요. 가지가 큰 건 아니에요. 아담한 사이즈 한 17cm 정도 되는 겁니다. 약간 큼직하게 썰어주시고 썰는 거는 뭐 이렇게 썰어주셔도 상관은 없죠. 근데 이렇게 쓰면 더 이쁘겠죠. 가지는 3개만 할게요. 양파는 흰 양파 쓰셔도 되고요. 적양파를 쓸게요. 저는 적양파 있어서 이렇게 한번만 쓸게요. 큼직하게 껍질 부분만 조금 쓸게요. 다 쓰면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안 쓰고요. 껍질 부분만, 초록 부분만 조금만 쓰겠습니다. 세 송이 버섯 큰 겁니다. 한 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. 준비 다 됐습니다. 이거 튀겨놓으면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전분 가루거든요. 전분은 어느 가루도 상관없습니다. 그래도 감자 전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오늘 소스 만들 때 감자 전분이 필요하거든요. 전분 가루를 말릴 정도만 이렇게 해주세요. 한 컵 넣고요. 종이컵으로요. 여기다가는 자, 밀가루 3스푼 넣고요. 네, 이렇게 떠넣으시면 돼요. 너무 깎지도 마시고요. 여기는 이제 전분입니다. 어느 거든 상관없어요. 자, 전분 2스푼 넣고요. 그리고 찹쌀가루 2스푼 넣습니다. 여기다 이제 소금을요. 한 3분의 1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저어주고요. 튀기기 전에 이거를 붓습니다. 여기다가. 이렇게 섞어줄게요. 자, 이제 한번 튀겨볼게요. 이렇게 튀김을 하실 때는요, 좀 저는 제일 작은 프라이팬을 많이 쓰거든요. 프라이팬이 크면은 기름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작은 프라이팬에서 기름을 좀 작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이렇게 튀기면 좀 기름이 좀 덜 아깝죠. 온도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좀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. 한번 더 튀길게요. 자,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. 그냥 깔끔하고 그냥 투명하게만 만들게요. 종이컵에 물을요, 한 컵 반 씁니다. 한 컵 반 쓰고요. 설탕을 하나, 둘, 세 개 씁니다.
그리고 소금은 이 정도 넣겠습니다. 3분의 1스푼 정도. 간장은 2개 반 들어갑니다. 식초도 2개 반 넣을게요. 자, 2개 반 넣겠습니다. 이제 녹말가루만 하면 되는데요. 녹말가루 한 스푼을요. 감자 녹말가루입니다. 물을 조금만 넣으세요. 소주잔 한 잔 정도. 자, 이렇게 넣고 넣겠습니다. 농도를 보시면서 하세요. 너무 많이 타면 뻑뻑해지니까. 조금만 더 넣을게요. 다 됐습니다. 한번 튀겨 놓으셨다가 드시기 전에 한번 더 튀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까 끓여두었던 소스를 통깨와 검은깨로 장식할게요. 자, 이렇게 가지 탕수육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